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2절 320페이지 주택조합을 보죠. 이 주택조합은 꼭 문제 나오니까 양은 많습니다. 그래, 문제 나면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잘 좀 비교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하고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자.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자. 이 세 가지 조합을 항상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좀 공부를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죠.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와 결혼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이게 다 해당하죠. 그런데 4번 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충원차 모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0% 그 말을 줘버리고 50% 미만으로 된 경우 그래야 돼요. 그래, 5번은 맞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50% 미만이니까 40%, 이건 50% 미만이죠. 그럴 때는 충원할 수 있죠. 자, 2번. 지역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바로 2번이 아니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글이 되어 있어요. 1번, 3번, 4번, 5번을 내야 돼요. 그런데 2번은요, 정산서. 정산서는 우리 돈 계산 문제 다 끝났습니다라는 서류죠. 이것은 언제 냈냐? 조합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이제 목적을 다 달성해서 바로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조합을 해산하거든요. 해산할 때 해산 인가 신청서 낼 때에 첨부해서 낼 것이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2번. 이 정산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내는 서류는 아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5번 지문은 또 알아주셔야 돼요. 이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 건설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만큼 그때는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준비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 어떠한 요건을 요구하느냐? 그 주택 건설 대지에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야 된다. 동시권이다. 이렇게. 그 수치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3번. 주택조합 중 지역주택조합이 잘 나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가 있다. 그때 추가로 모집된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하는가? 애당초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 있잖아요.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를 기준하는 거지 추가 모집 공개일 틀렸습니다. 다음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 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을 보시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 조합 때는 언제든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탈퇴는 자유롭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2번. 총회 의결로 조합원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제명이죠. 잘못해서 쫓겨났다. 조합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이 있다. 그 조합원은 조합의 자식 부담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바로 이 규약이 제한에 따라서 얼마 내줘야 이렇게 그러면 내줘야 되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스스로 그만둔 조합원이든 스스로 탈퇴한 조합원이든 제명된 조합원이든 자기와 조합에 부담했던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에 상계에서 받을 돈이 있겠다 싶으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 틀렸죠. 3번. 이 조합의 조합장 이사, 이네들, 이사 말고요. 뭐 조합장이라든가 감사 있겠죠. 이런 임원을 선출한다, 선임한다. 그때는 조합총회로서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얼마의 출석이 직접 있어야 총회를 개의해가지고 의결해서 조합장 뭐 감사를 뽑을 수 있냐. 바로 이것은 10%는 안 되고 20%.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조합원을 시장 구청장의 그 조합을 모집하려는, 조합원을 모집할 모집 주체 측에서요. 바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죠. 모집 신고를 하고 이제 정시로 모집한다. 그때는 원칙은 이렇게 시장에서 구청에 모집 신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모집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의 50% 이상, 500명 이상 모집해야 돼요. 그때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 계산할 때 그 단지에 임대택 건설 공급량이 있다. 그러면 그거 빼고 순수 분양하게 되는 주택수를 기준해서 그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할 때 최소한도 20명 이상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하고 그런데 바로 미달됐어. 그래서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우리 다시 추가 모집할래요? 라고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개 모집할 필요도 없어요. 신고하지 않고 바로 선착순으로 바로 요건 갖춘 사람들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 거기다 포인트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하고 지워버리고 하지 않고 공개 모집 틀렸어. 공개모집이 아니라 선착순의 그렇게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5번 조합원 임원이 조합원 임원 할 때 조합의 의자로 수정하세요.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왜? 바로 조합이 책임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주택조합이다 옳은 것. 1번 이 직장 주택조합은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설립하죠. 그 직장인들이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마련하게 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받고 나서 그 인가 받은 내용을 비행할 때 변경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해서 주택 다 마련했다. 조합원들이. 그럼 목적 달성해서 해산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해산인가 또 받아야 돼요. 인가는 인가로 쭉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 주택조합에 한해서는요, 바로 그 직장인들이 집단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안 받아요.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중요하고요. 설립신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합니다. 인가 아니고요. 목적 다 달성해서 해산합니다.
해산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5번,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자 있다. 이때 설립한 할 때 설립했다 줄 거예요. 설립했다 줄 것이 밑에다 신고한다 이렇게 써놔, 신고. 이렇게 신고해서 설립했어. 그 직장주택자를 해산하려고 그래요. 뭐 해? 신고죠? 그래서 인가받아야 된다 틀렸죠? 인가 아니라 신고해야 한다.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산신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역주택자분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에이전스를 계산한다. 제하고 한다. 포함이 틀렸어. 포함하여 그 말 집으로 제하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얼마 이상을 모집해라. 아까 50% 이상. 그래서 3분의 1 지워버리고 50%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그것의 50%는 바로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15명 갖고 안 되고 최소 20명은 돼야 된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수인이란 말은 여러 명이 그 말로 같아. 한자로는 수인. 우리말로는 여럿이. 여러 명이 여럿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 수인 모두를 조합한다. 틀렸죠. 101동 101호에 구분 소유권 하나가 있는데 그 구분 소유자 보니까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형제 5남매가 있어요. 보니까 공유자예요. 지분이 5분의 1씩 가지고 있네요. 그 단지에서 얼마든지 주택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네들이 찬성했던 친구들로서 조합이 됐네요. 그런데 조합원 지위를 줄 때는 5명을 대표하는 1명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두지 5명에게 각각 조합원 지위를 두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수입 모두를 조합원을 본다 할 때 본다 지워버려 보지 않고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한다 해야 되죠. 해설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아버지가 조합원이었는데 돌아가셨어. 101동 101회를 지금 바로 동호수 결정 나가지고 계약금 넣고 3억짜리 하나 조합주택 분양하더라고 중도금 냈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도 재산권이죠. 그래서 그건 자동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바로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전국의 아파트를 2000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자는 상속이지만 그 지역 주택자의 조합원이 될 수 없어서 승계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이 상속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무조건 조합원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4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추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추가한 자동적으로 되죠. 사망에 의해서 상속인들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맞습니다. 지역주택재비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했다면 바로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으니까 또 변경을 시장에서 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 6번. 주택조합이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한다. 그러면 주택조합이다 해놓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한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조합을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죠. 지역하고 직장. 자, 지역하고 직장을 생각하면 되겠다. 1번. 지역주택조합 설병화를 받은 자는 1번 지문 중요하죠. 아까 했지만 또 나와있죠. 보니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에단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 받으려면? 인가 받으려면 설비인가? 이 지역 주택자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죠. 이때 마련은 건설에서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설하기 위한 땅을 준비해야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죠. 이때 건설한 땅의 내용은 그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대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인가받을 수 있죠. 이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시장구수 구청한테 인가받았다. 인가받은 조합은 설립되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이 또 맞습니다. 그리고 목적 달성해서 해산할 때 해산인가 또 맞죠. 그래 1번 맞고요.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아까 했던 내용인데 맞고요. 환급 청구할 수 있다. 4번 20명은 돼야 된다고 했지 최소화가. 그래서 10명 틀렸죠. 나머지는 자 4번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랬으면 하여한다 건드리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 맞고 5번도 맞습니다. 조합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라고 할 때는 재모집할래요 라고 신고할 필요 없다. 시장수 구청장한테. 그리고 공개 모집할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맞죠? 자, 예상 문제를 들어볼까요? 예상 문제 주택법상 1번 문제 주택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공동택의 소유자들 만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공동택이 있다. 사용 검사 받은 후 임시 사용 승인 받은 후 이 주택 공동택 세대수가 300세, 30세 미만이어가지고 건축상 건축받았다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받고 나서 사용을 해요.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좀 고쳐야 되겠어. 대수선 정축공사 해야 되겠어. 정축 이렇게 이런 것을 리모델링이라 리모델링 이럴 때 이걸 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택자 이걸 리모델링 주택재벌 하죠. 이걸 리모델링 주택재벌 하는데 이러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바로 이제 그 공동택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대선 뭐 증축하려고 한다. 근데 이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옥상에다 더 층수 올려버리는 수직 증축도 있고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옆으로 확장공사는 수평 증축, 복도 털고 전용면적을 넓히는 수평 증축을 할 수 있고 공영분이 뭐 경로당을 더 한동 더 지을 수도 있고 이걸 공영부분 증축을 합니다. 공영부분은 별도 증축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세대수 증가가 없는 이런 거 한다. 그럴 때는 주택을 건설한다는 말 쓸 수가 없어요. 건설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 건설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1번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자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돼서 틀리죠. 어떻게 하면 말이 그나마 되느냐. 이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주택 그래야 돼. 을 제한 주택조합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지역 직장하고 세대수를 늘리는 그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죠. 이럴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주택은 그러면 그나마 말이 되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등록사업자가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자하고 이 주택조합이 이런 주택조합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별도로 이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동하면 돼. 그래서 2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해야 한다 그랬죠. 할 필요가 없다. 그 자들을 비등록 사업 주체라 하죠. 비등록 사업 주체 전 여섯 가지로 쓰지 말아 주셔야 돼요. 국지공하고 국지공 뭐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공익법인 이런 자들하고 그다음에 이 등록 사업자가 주택자보 공동 사업한다 그러면 주택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그다음에 고용자가 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 시행한다 그때 고용자는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등록 사업자인데 이것들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이 리모델링 주택자 바로 대수나든 증축하든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동 대수자들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조합을 만든다. 그때는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되죠. 이때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 낼 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이런 경관서가 찾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들어가야 되지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일정한 결여권이 필요하죠. 전체는 구분세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한 동만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그 동에 구분세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돼요. 이런 결의서 처음부터 내가지고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어진 거죠. 설립인가 받아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에서는 이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 자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나왔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무슨 점 만들 수 있다. 직장주택집을 설립할 수 있죠. 그때는 뭐 하면 된다.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인가를 받아야 틀렸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5번 리모델링 주택자분 주택을 건설할 일 없죠. 그래 직장하고 직장은 건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분 이렇게 돼 있는데 가다 보면 주택건설 예정서에서 그때 건설했다고 하죠. 건설을 하면 일단 리모델링 주택을 빼버려야 돼. 리모델링 하려고 만든 거지 건설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 그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 하면 지역하고 직장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서에 대해서 55 이상으로 조합은 구성하되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은 그래야 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1번이 틀렸는데요. 이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싶다.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하고자 할 때 바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죠.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아까 주택건설 대지단 사용권은 80% 이상을 확보하고 대수권 15% 이상 확보했음을 입장하는 서류 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이전에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먼저 조합원을 모집해서 가야 돼요. 조합원 모집할 때는요 모집 신고를 합니다.
관할 시정구에서 구청장한테 모집 청구하는데, 모집 청구할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은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야 돼. 50%. 사용권은. 그리고 모집 청구합니다. 모집 청구 수리돼야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공개 모집. 원칙 공개 모집이죠. 재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할 필요 없지만. 자,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지역주택자하고 직장주택자를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한다. 모집했다 포인트. 하련자는 주택건설 대지에 얼마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느냐. 15가 아니라 50% 이렇게. 그 내용하고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2번은 이제 조합원 다 모집했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모집해가지고 또 이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서류 이런 걸 준비해서 인가를 시작합니다. 그때 인가 신청할 때는 이거 그 대지에 대한 동요건 이것이 달라지죠.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게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2번이고 1번은 조합원 모집 신고서 낼 때 필요한 것이고 1번은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시정서 구청에서 낼 때 필요한 것이고 2번은 이제 조합원 어느 정도 모집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다 이렇게. 남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1번, 2번, 3번, 4번은 맞으니까 통과하고요. 5번 보면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찬하부터 며칠 내에 가입 청약을 처리할 수 있냐?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가입 청약을 처리했다면 가입비는 깨끗하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4번.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다음 구분인 기억, 니언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각 의결권은 결의를 했다고 떠나는 결의. 결의를 증명한 서류를 처음에서 시장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가야죠. 기억,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결의가 필요하냐, 결의. 주택단지 전체에 따라 떠나면 전체. 니은은 동에 따라 떠나면 동 앞에는 일이 숨어있어.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안에 10동이 있다. 10동은 통째로 다 전용 리모델링 할 수 있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전체고 니은 한 동이 한 동. 자,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는 각 3분의 2 결의 및 각 동은 가반수, 각 가반수. 니은, 동만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그 동의 구분서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그래서 답은 4번. 5번. 주택법령상 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인 경우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인 자본금을 보유한 자 중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자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행자가 될 수 있냐? 1번, 2번, 3번, 4번. 그러나 5번은 될 수 없다. 이것은 가볍게 봐두시고 특히 동그라미 2번. 여러분과 관련이 될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중개업자. 이 중개업자가 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이 친구들하고 내가 조합을 모집해주면 한 건당 3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라고 이렇게 조합원 가입 알선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무나 바로 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중개업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개인명으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산평가액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중개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함을 입주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주택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 6번. 주택자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꼭 읽어두시고 4번이 틀렸는데 지역주택자업, 직장주택자업 조합원의 모집주체는 가입신청을 한 자에게 청약 처리했다. 아까 며칠 내에 청약을 처리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요? 30일 내라고 했죠.
30인의 청약 가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완전히 온전히 돈 다 내줘라 했죠. 그래서 너 유약금 내놔라. 손해배상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틀렸어. 거기 지문 1번, 2번 쭉 읽어두신데 1번을 보면 아까 30인의 가입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30인의 가입 청약을 처리했다면 온전하게 돈 다 내줘라. 그리고 위약금 물게 하지 마라. 손해배상금 청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틀렸어. 그래서 4번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리고 5번도 꼭 읽어두시고 통과. 7번. 주택자의 해산이다. 틀린 거. 바로 2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2번. 주택자분 설립인가를 받은 앞부터 몇 년이 되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까? 늦어도 2년에 신청하죠. 신청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자 무조건 승인 내줍니까? 그래서 주택공사 들어가도 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면 조합총 열어서 우리 조합 해산하자라고 결정을 해야 되냐? 2년이 아니라 3년. 그래서 2번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됐던 직장주택조합이 됐던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을 만들 때에 그 조합원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건설차 설립인가를 받아갔다. 이렇게 설립인가 받았다면 조합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택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승인을 신청하게 되죠. 이 승인청은 몇 년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2년에 해라고 했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했어. 안 하면 법을 위반해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했다고 해서 바로 승인 떨어진 거 아니죠. 그런데 설립인가 받고 나서 3년이 되냐까지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해산을 위한 의결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1번은 이거예요. 1번 지문은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겠다라고 신고서 내가지고 신고 수리증 나왔어요. 그래 모집해라 라고 시장서 구청장이 모집신고서 수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열심히 모집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때 몇 년까지 받아가야 되냐 이걸 설립인가를 다 준비해가지고 조합원 주택건설 예정서에 대해서 50% 모집하고 이렇게 주택건설 대지단 사용권은 80 이상 플러스 대지소유권 15% 이상 바로 플러스 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 받아야 되냐 늦어도 2년 2년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종결하기 위한 의회 그 총회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면 주택자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와 수리된 앞부터 2년이 되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신청자 전후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을 보시면 주택조합의 임원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편하게 한번 해설을 통해서 풀어보는데 3번이 틀렸죠. 금고유사항의 집행유예 선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나버렸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선고유예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될 수 있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안 되지만 기간이 끝난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9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번에 했죠. 2년에 신청해라.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주택처럼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신청해라. 2번은요. 이 주택자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시공할 수 있는데 그때
등록사업자는 자기가 시공으로서 책임뿐 아니라 자신의 기초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손해 발생했다. 그러면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있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 4번. 지역주택자업과 직장주택자업의 모집제는 조합가입 계약서의 포함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가입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사본을 몇 년 동안 보관했냐?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남아 읽어보시고요. 10번. 10번은 좀 중요하다. 주택자업이다 틀린가? 1번. 이 직장 주택자업의 조합원이 되려면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의자 것을 요하지만, 그러나 이 직장 주택자업의 경우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설립한다. 그때는 무주택자인 근로자인 세대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공급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지 주택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이 될 수 없다는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설립신고하고 설립하게 될 그런 직장주택자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가입하지 유주택자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주택자업이 됐든 직장주택자업이 됐든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 때는 무주택자인 세대주도 가입할 수 있지만 바로 1주택인 85%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지역민 직장인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주택자업 설립 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같은 지역적 범위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죠? 오늘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다 하면 소급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죠.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는 꼭 함께 나옵니다. 주택상환 사채가 꼭 함께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다 틀린 거. 5번이 틀렸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도 효력이 된다 틀렸어요. 상실한다가 아니라 상실하지 않냐고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한 후에 법을 위반해서 국토교통장이 그자의 등록을 오늘 말소했다. 이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주택상환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사채는 유효하므로 주택상환 사채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발행했던 그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고 남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상환 사채를 팔아서 들어왔던 돈, 이걸 납입금이라 합니다. 이 납입금은 아무데다 사용하면 안 돼요. 법정된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냐? 그 주택 건설하는 데 필요한 대지 구입 자금으로 쓴다든가 주택 건설 자재 구입하는 데 쓴다든가 차입금을 빌릴 때 갚고 이자 갚을 때 쓴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죠. 자, 그래서 2번 주택상환 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모두 고른 거 기업, 니은 맞죠? 디귿, 리을 이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 주택상환 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자업은 발행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자업은 전혀 관계없는 사채예요. 이건 누가 발행합니까? 공적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요.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 주택자의 운영비의 충당, 을, 주택자의 가입, 청약, 철역자의 가입비 반환, 이런 용도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3번. 주택상환 사채 틀린 것. 답은 3번인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발행한 주택상환 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주택상환 사채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등록사업자라는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이 주택상환 사채를 팔아가지고 자금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바로 자본금을 5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 돼. 5억 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등록사업자는 발행 못해요. 법인도 자본금 3억 4억 원 안 되고 5억 원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 3년간 300세 대상 건설한 주택건설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너지면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을 꼭 세워야 돼. 보증 받지 않고는 발행 못해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을 합니다. 발행할 때는 발행해서 다 작성해서 국토교통부에다 승인을 받죠. 이것도 중요해요. 승인받아 발행할 때는 이름을 써서 줍니다. 사간 사람 이름을. 이걸 김영식으로 하죠. 이렇게 김영식으로 발행했던 사채 다음에 주택으로 건설해서 갚아주면 되는데 그 상황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상환 방법은 원칙은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는데 현금 상환도 가능하죠.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4번 주택 상환 사채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5억 원. 2번. 이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 사채의 채권에, 사채권에 자가열상에 포함돼.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발행한다. 라는 발행 조건. 사채권의 자가열상에 들어갑니다. 3번은 시도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한. 4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때 액면가가 3억짜리다 하면 3억 다 받고 발행해요. 이걸 액면금으로 발행한다 그러고 이걸 더 속된 말로 깎아서 발행할 수 있어요. 3억짜리인데 2억 7천에 이걸 할인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인방법도 됩니다. 없다 아니라 있다. 5번은 무기명은 안 되고 기명증권으로 발행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예상 문제, 주택상환 사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3번 이 주택상환 사채의 발행이 아니에요. 주택법 먼저 적용이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순서가 틀렸죠. 주택법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4번 맞고요.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 감리 사용검사 파트를 보죠.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고른 게 되어 있죠. 1번 이 한국토지주동사 이자가 10만 정도, 연간 10만 정도 이상의 대지 조사한다. 그럴 때는 대지 조성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등록사업자 아까 강조했잖아요. 누가 주택법상 사업한다. 그럴 때는 등록할 필요 없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동사, 지방사, 공익법인, 국지공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국장한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등록사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 등록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 등록할 필요 없다. 이래야 돼. 기억 틀렸고. 니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때는 같이 선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대수 증가가 없는 그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공사한다. 그때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일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사업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있다.
디귿. 이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게 될 때 6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6층 이상인 그런 주택도 건축할 수 있게 주택 7층짜리도 칠 수 있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등록사업자다 그러면 6층 이상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면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옳은 거 모두 고른 길이 되어 있죠. 기억.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있다. 조성한 대지 공급계획서를 처음 봐서 승인권자에 제출한 맞습니다. 이걸 조성해서 이렇게 공급할래요? 라는 공급계획서도 짭니다. 그래서 함께 처음 봐서 내죠. 니은.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누구한테 이 형별로 주택 형별로 표변 설계도서 작성 제출해서 승인 받느냐? 국장한테 가는 겁니다. 시도사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디귿. 지방공사가 사업 추진 경우 건축물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자는 법률에서 건축물 배치용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설계와 용도를 위치를 변경하는 법률에서 배치용은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니까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기업과 디귿은 맞고 니은만 틀렸네요. 3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문은 꼭 알았어요.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 한옥. 거기요. 주거 전용 그 말 지워버리고 그냥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 한옥 50% 이상에 그렇게. 그래, 한옥을 지을 때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요. 그리고 50%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옥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50% 이상 맞고요. 2번 중요해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600세대 이상일 때만 그 숫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승인부 결정통보 60일 맞고, 5번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 후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을 범해서 착수기한을 연장해 줄 수가 있냐? 1년입니다. 착수기한 연장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똑같이 1년 이내라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3년 틀렸죠.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네. 조금 전에 했던 거 또 나와있죠. 500이 아니라 600. 이것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과. 5번.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맞고요. 3번을 보면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다. 그때 취소라는 경우 필수적 취소는 없다는 것. 근데 건축상 우리가 건축 허가 받아왔는데 허가를 꼭 취소해야 되는 필수적 취소가 있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법은 필수적 취소는 없다. 그래서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를 인하여 대지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틀렸고 나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주체 신청마다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맞아요. 근데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은 맞고요. 4번 왜 틀렸냐? 이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 주체가 소송의 방법으로 그래야 돼. 에의 이 말 틀렸어. 에자만 주면 되겠네.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으며 소송의 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사업이 지연된다 그때는 바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소송으로 해결하다가 1년, 소송으로 해결한 과정에서 공사 착수 지연됐다 그때만 착수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해설 파트 오른쪽 보면은 오른쪽 해설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어떤 게 그것이냐 2번이에요.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 정당한 사유로 간주해서 착수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단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만 그때 그 분쟁의 건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소송 과정으로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한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됐대. 소송 방법으로 소송 예가 아니라 소송 방법.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7번을 보면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맞고요. 4번 보면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서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 시작했냐? 5년. 정당한 사업했으면 1년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5년으로 바꾸고 1년 틀렸습니다. 근데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 받았다. 몇 년에 건축공사에 들어가느냐? 2년. 공장 3년. 정당한 사업했으면 1년 연임할 수 있죠.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농지법상 우리가 농지용 하루 받았다. 몇 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면 농지용 하루에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2년.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건축법은 2년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장 3년에 들어가지 않으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면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50세대 이상, 그것도 줄까 봐요. 50세대 이상은 곧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할 때 그게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50세 이상 그 말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계획이 그리고 거기다 임대택 건설 공부하는 계획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없는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택을 만드는 그런 사업 주체니까 인센티브를 줍니다. 야, 너 용적률을 좀 많이 주겠다. 그러니 그 임대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넘겨줘라. 공적 주체한테.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바로 없는 서민들에 의해서 임대택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자, 옳은 거 이렇게 되어있네. 1번. 건폐일 때문에 틀렸어. 건폐로 완화해 주지 않아. 그래서 건폐일 그 말 줄이고 용적률만 완화해서 줄 수 있습니다. 2번. 완화 정도는 완화된 용적 이때 2번 보면 사업계 승권자가 임대택을 건설 이후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경우 사업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몇 퍼센트의 면적을 임대택으로 공급해 하게 하느냐? 70%가 아니라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면적. 그 다음에 3번. 그 사업체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된 임대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합니다. 인수자가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주공, 지공이 있는데 이네한테 공급하면 이네들 중에서 누가 우선 인수권을 쥐고 있냐? 시장수가 아니라 시도사입니다. 시장수가 틀렸고 시도사. 4번. 사업체가 임대택을 인수하고 공급할 때 임대택의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에서 공시가 줘요. 토지는. 그래서 뒤에 틀렸어요.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하는 걸 본다 이래야 돼. 공시가 받고 판 거 아닙니다. 5번 맞아요.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인 경우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해서 선정해가지고 인수자에게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9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